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최근 뉴욕주에 있는 딜러숍에서 1,500만 번째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6년 소형 세단 엑셀을 처음 수출한 이후 36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아반떼로 91년부터 353만 대가 팔렸고 이어 소나타와 산타페, 액센트, 투싼 순이었습니다.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